첫 번째 시작을 누르고 CMD 엔터 그리고 F11을 눌러서 컬러를 A로 바꿔주시고 트리하고 C:/를 입력하면 뭔가 엄청난 해커가 된 것 같죠? 두 번째로 hackertyper.net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F11을 눌러서 아무거나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뭔가 엄청 복잡한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. 세 번째로 gigtyper.com으로 접속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. 여기서 다양한 테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커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 사용했던 밀리테크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이런 폴더를 누르시면 다양한 뭔가 해커처럼 보이는 화면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여기 All Scripts를 눌러보시면 좀 더 다양한 화면들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오디오를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아무 키나 눌러보시면 이렇게 뭔가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처럼 나옵니다.